뭐하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욕실에 불을 켜려다 말고 물었다. 새벽 4시쯤 됐나? 회식에서 마신 소주 반병 덕분에 여유와 갈증을 함께 느끼고 깨어난 참이었다. 어?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오싹한 추위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쪽을 봤다. 잠과 취기가 가셨다. 아내는 꼼짝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옆 얼굴의 표정을 식별할 수 없었으나 무엇인가 섬뜩했다. 그녀의 순마는 염색하지 않은 검은 머리는 부스스하게 부풀어 있었다. 발목까지 오는 흰 잠옷 치마는 언제나처럼 끝부분이 약간 위로 말려 있었다. 안방과 달리 부엌은 꽤 쌀쌀했다. 평소라면 추위를 타는 아내는 서둘러 가디건을 걸쳐 입고 털 슬리퍼를 찾아 신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인지 그녀는 맨발로 봄, 가을까지 입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우뚝 서 있었다. 마치 냉장고가 있는 자리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혹은 귀신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 말로만 듣던 몽유병인가? 나는 석상처럼 굳어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향해 다가갔다. 왜 그래? 뭐야 지금? 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뜻밖에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 질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까지 모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만 무시했을 뿐이다. 가끔 그녀가 심야 드라마에 열중해 있을 때 내가 귀가 아는 기척을 듣고 있으면서 무시했던 것과 같이. 그러나 새벽 4시에 캄캄한 부엌, 400리터 냉장고의 희끄무레한 문 앞에서 몰입할 만한 무엇이 있단 것인가. 여보! 나는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옆 얼굴을 봤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꿨어. 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야 대체? 그녀는 나에게서 몸을 돌려 문이 열려있는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턱을 넘자 팔을 뒤로 뻗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부엌에 남아 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방문을 바라봤다. 장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장인은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는 것을 처남이 붙잡아 바로 세웠다.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처형이 장인을 잡은 팔힘보다 처남이 아내를 잡은 팔힘이 셌으므로 장인은 처형을 부딪치고 탕수육을 아내 입에 갖다 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뭔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그것이 들어올까봐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처남은 소리쳐 만류했으나 얼결에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넣었다. 처놈이 그 서슬에 팔에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 입에서 터졌다. 비켜! 아내는 몸을 뭉클여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위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낙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말려! 피해!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서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손목을 지혈한 뒤 그녀를 들춰봤다. 사는 빨리 내려가시던 거라!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두 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공연 포스터와는 분위기나 터치가 전혀 다르나 발상 자체는 동일한 스케치들이 수십 장에 걸쳐 그려져 있었다. 벌거벗은 남녀의 나신들에는 부드럽고 둥근 꽃잎들이 화려하게 바디 페인팅돼 있었고 그들의 교합된 자세는 다소 적나라했다. 긴장된 근육을 느끼게 하는 허벅지, 꽉 조인 엉덩이, 무용수와 같은 깡마른 상체들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도발적인 추나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몸은 상황의 자극적인 요소를 상쇄할 만큼 다부졌고 고요했다. 한순간 이 이미지는 그에게로 왔다. 1년여의 고갈 상태가 어떻게든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조금씩 뱃속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던 지난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파격적인 이미지일 거라고 그는 짐작하지 못했다. 그 전까지 그가 해왔던 작업은 다분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모되고 찢긴 인간의 일상을 3D 그래픽과 사실적 다큐 화면으로 구성했던 그에게 관능적인, 다만 관능적일 뿐인 이 이미지는 흡사 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요일 오후 그에게 아들을 목욕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들을 커다란 수건으로 감싸서 안고 나온 뒤 아내가 아들에게 팬티를 입히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몽고반 점이 제법 크게 남아있군, 대체 언제나 없어지는 거지? 하고 묻지 않았다면 아내가 글쎄 나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영애는 뭐 20살까지도 남아있었던걸? 하고 뜻없이 말하지 않았다면 20살? 하는 그의 물음에 그냥 엄지손가락만 하게 파랗게 그때까지 있었으니 아마 지금도 있을 거야 라는 아내의 대답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여인의 엉덩이 가운데서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은 바로 그 순간 그를 충격했다.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단 사실과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은 불가해할 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의 스케치 속의 여자는 얼굴이 잘려있을 뿐 처제였다. 아니, 처제여야 했다. 있었다. 의사에게 표했던 재발에 대한 우려는 단지 표면적인 이유이며 영애를 가까이 둔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그 애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했다는 것을,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행히 영애 역시 입원을 원했다. 병원이 편해요라고 분명하게 의사에게 말하는 평상복 차림의 동생은 차분해 보였다. 눈빛이 또렷했고 인매도 야무졌다. 식사량이 줄어 그에 따라 몸무게가 준 것, 마른 편이던 몸이 유난히 더 가늘어진 것 외에는 보통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택시를 타고 오는 중에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뿐 어떤 불안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며, 택시를 보내고는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순순한 걸음걸이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느 분이 환자시죠? 라고 원무과 직원이 물어왔을 정도였다.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영애에게 말했다. 여긴 공기가 좋아서 입맛이 더 좋아질 거야. 좀 많이 먹고 살이 붙어야지. 그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영애는 창밖에 느티나무에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여기엔 큰 나무들이 있네. 원무과에 연락을 받고 온 건장한 중년의 남자 보호사가 이번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속옷과 평상복, 슬리퍼, 세면도구. 보호사는 꼼꼼히 옷 하나하나를 펼쳐갔다. 끈이나 핀 따위가 없는지 조사하는 것 같았다. 코트를 여미는 길고 두꺼운 모직 벨트를 빼내고는 두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보호사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앞장서서 병동으로 들어갔고 그녀와 영애는 뒤를 따랐다. 그녀가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영애는 시종 침착했다. 마침내 6인용 병실에 입원 가방을 내려놓는 그녀의 눈엔 촘촘한 창살들이 새로 질러진 창문이 들어왔다. 순간 미처 느끼지 못했던 죄의식이 무거운 덩어리처럼 가슴에 만져져 그녀는 당혹했다. 영애가 소리 없이 걸어와 그녀 곁에 선 것은 그때였다. 여기서도 나무들이 보이네. 입술을 단단히 다문 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약한 마음 먹지 마. 어차피 네가 지고 갈 수 없는 짐이야.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아. 이만큼 버티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곁에 선 영의 옆 얼굴을 보지 않았다. 아직 잎을 다 떨구지 않은 낙엽송들 위로 부서지는 청명한 초겨울 햇살만을 내려다봤다. 마치 위로하듯 평온하고 낮은 목소리로 영애는 그녀를 불렀다. 언니. 영애 낡은 검은 스웨터에서 희미한 납탈린 냄새가 났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영애는 한 번 더 언니 하고 속삭였다. 언니.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다.